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된 명태균 씨 인터뷰 기사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죠. 명태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앉혀놓고 총리는 최재형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원래는 말이죠. 경상남도에서 주로 사업을 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재보선, 그리고 총선 등의 공천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됐던 그 핵심 인물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공신력 있게 알려져 있는 경력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원래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을 하면서 이 경남 지역 지부장을 역임을 하고 전화번호부 관련 업체를 창업을 해서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대리점 사장,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관련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민심의 동향을 좀 민감하게 알수 있는 그런 직업을 거쳤던 건 사실입니다. 텔레마케팅 업체를 폐업한 이후에 서울권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미래 한국사회연구소, 미래 한국사회연구소, 미사연 또는 미한연,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운영을 했고, 또 주식회사 People Network Research 하고 함께 여론조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때는 인터넷 매체인 시사경남 그 CEO 겸 편집국장을 뭐 역임했다, 이렇게 이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 당시에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이제 로비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 제가 해설 겸 동아일보 인터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3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자택을 말합니다. 여기를 수시로 방문해서 정치적으로 조언을 했다. 정부와 인수위원회 자리를 제안받은 적도 있지만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금부터 2년 반쯤 전인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 수시 방문 정치적 조언,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 종로구 국회의원이었죠, 국무총리로 임명 할 것을 건의했다. 경남 창원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몇번 갔는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후보 집에 몇번 갔는지는 세지는 않았다.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방문했다, 뭐 이런 취지죠.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필요했다. 내가 그 가족들, 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겠죠? 뭐, 여기에 또 다른 사람, 김건희 여사의 오빠나, 또는 친정엄마가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그 가족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앉혀놓고, 최재형 총리,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2027년 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5월에 이 취임식 끝나고 나면 이제 2027년 여름쯤 됐을 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다 잡혀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해서 경쟁했는데 탈락했었죠. 이제 명태균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현 정부 공직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를 제안 안 했을 것 같냐?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라는 말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메신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공로를 인정해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권자가 제안했다.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뭇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나를 담을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내가 역할을 거절한 것이다. 또 정부 공직을 누가 제안했는지, 결정권자가 제안했다. 결정권자는 임명권자죠.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뜻이다. 인터뷰는 그제 토요일 날 오후 6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3시간 30분 진행됐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건 일면이고요. 이제 이거는 그 가운데 오면, 정치면에 실린 모습입니다. 명태균 씨, 짧은 팔 입고 있었네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같은 일을 3명에게 시켜서 크로스 체크하라.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표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발언. 권력의 사람 쓰면 옷과 같이 하라. 옆에 있는 간신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겪지 말라. 최재형 국무총리에 앉혀라. 이렇게 하라면 정권 교체 후에 다 잡혀간다. 윤 대통령 부부께서 명절 때마다 내게 선물 보낸다. 포장을 못 뜯었다. 지지율 때문에 안타깝고 미안해서 뜯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당의 공천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일을 시킬 때 항상 세 명에게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뷰 때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인터뷰 때에는 이제 여건상 사진 촬영을 못했고 나중에 사진을 보내달라 했더니 이런 사진을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전부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해설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면 옷과 같이 하십시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살아. 아, 저는 이런 부분은 명태균 씨, 뭐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인물로 최종 평가를 받을지 이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말은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 쓰는 것을 옷과 같이 하라. 러닝 팬티 갈아입는 것처럼 매일 점검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봤다가 시원찮으면 바꿔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윤건 여사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일 시킬 때 항상 세 명에게 해라. 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크로스 체크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목도 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인연 어떻게 시작됐나? 서울시장 이준석 당 대표.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이준석, 오세훈과 이준석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이 맺어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참좀 어떻게 하면은 예? 좀 재수없게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글쎄요. 이런 이제 말의 뉘앙스를 현장에서 느끼면 더, 이분의 이 말하는 그 투, 이런 걸알 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찾아다녔을까?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 매우 오만방자한 말투를 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동아일보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당하게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연통을 넣어서 자신을 찾아왔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국힘 전당대회 6월 11일, 윤 대통령 같은 달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준석 의원,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무튼 김영선이 맨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 이준석, 오세훈, 뭐 윤석열 부부 이렇게 지금 권력의 핵심 인사들하고 자기가 다 연결이 돼 있다. 자신을 다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것이다. 아크로비스타 몇번 갔나? 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 대여섯 번 갔나? 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 대통령이 어떤 조언했나? 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 아니었던 간신은 단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마시라. 네. 저는 이런 말도, 말 자체, 이런 말 자체는 음미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언도 했나?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 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지정 후계 구도까지 싹다 말해줬다. 참, 이런 부분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야 보수 진영 후계 구도 이준석 얘기했다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아무튼 최재형 감사원장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때한 자리씩 꿰찬 사람들 전부 다 정리했을 것이다. 이런 대목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냈다.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대목. 이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나?
그 가족들 다 앉혀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가요, 다. 라고 내가 모든 걸 말해줬다. 김근희 여사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다 크로스 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 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세 사람한테 하라고 했다. 네, 저희 기자들도, 하물며 저희 기자들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두 번, 세 번, 많게는 뭐, 서너 번씩 크로스 체크를 해야 그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에 가까운지, 절반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할때그 정보를 취합함에 있어서리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또는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2022년 당시,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 성공시켰다. 접점은 이제 없는가?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원회 들어오라 했겠나,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 참, 말을. 자기가 마치 대통령의 그 특별보좌관 겸 정책 고문, 뭐 상황 정도 되는 것처럼 상황 대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정도로 참좀 오만한 느낌이 들게 발언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뭐 여기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부는 자기라는 엄청난 인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됐다. 그래서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안 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곡매이나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고 초려를 안 해서 안 간다, 안 갔다, 뭐 이런 뜻도 있을까요? 누가 공직 제안했나? 결정권자, 대통령이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했겠나? 명태균 본인이 자신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한테 자리를 제안할 수 없었고, 대통령이 오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명박사 호칭하는 이유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다 알고, 모든 걸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 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 내가 홍준표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4~5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잖는가? 근데 막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사인이라면서 공천 문제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 말했는가? 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 공천을 보통 해준다. 당시 서병수, 조혜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그런데 왜 김영사는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말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과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2017년 12월 30일 경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선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 명태균 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았다. 그래서 김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신뢰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 김영선이 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 역시 자신감인가요? 오만함인가요? 다른 정치인들과 인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 나경원 의원은 2021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준석 의원과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 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어가 여기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봤을 때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천공이 하늘 사는 세상,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천공이 날아갔다. 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산 모양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나는 그 산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다 되니까 납품을 하지 않겠나. 대통령실은 이날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상 동아일보 인터뷰 그리고 저의 해설을 덧붙여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